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사이쿄 도깨비입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제가 여기 보시는 곳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. 분명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곳에 지금 작은 곤충이 약 수백 마리가 들어있습니다. 굉장히 바글바글하죠? 와, 얼핏 봐도 한 300마리는 있는 것 같은데, 보시면은 색깔이 하얀색인 녀석들도 있고 약간 갈색인 녀석도 있고 검정색인 녀석도 있어요. 하얀색인 친구들은 번데기에서 성충이 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고, 까만색에서록 오래된 친구들이에요. 이 친구들을 한번 키워볼 건데, 이 녀석들의 정체는 바로 미럼입니다. 이 녀석들이 크면은 아까 그 벌레가 되는데요, 여기에 거의 만 마리 가까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번데기 성충 돼가지고 애벌레가 많이 없어졌어요. 곤충이나 파충류, 절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 미럼을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. 저 개미 굴 입고, 굴 입구에 넣어주니까, 오, 막 공격하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여기에 있는데, 자, 이 친구들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요. 자, 이렇게 곤충이나 파충류, 뭐, 절지류의 먹이로 반드시 필요한 녀석들이고요. 자, 이번 시간에 제가 이 미럼을 한번 사육 세팅을 해볼 거예요. 야, 이거 얼마나 많냐면은 지금 한번 제 손바닥에 한번 쏟아볼게요. 이거 미럼 이만큼 제 손에 보면 무슨 느낌일까? 우와! 우와! 오, 느낌 이상해요. 어, 야, 문화 물어? 야, 느낌이 이상해. 자, 오늘은 이 통에다가 제가 미럼을 번식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. 얍, 얍. 잠깐만, 여기다 치워주고. 자, 여기다가 세팅을 할 건데, 제가 준비한 것은 엿기름가루하고 탈지면이에요. 자, 보시면은 이 엿기름가루는 슈퍼에서 1,000원, 2,000원이면 사는 거고요. 탈지면, 문방구나 약국에서 300원이면 사는 거예요. 초간단 세팅을 한번 빠르게 해주도록 하죠. 자, 엿기름가루를 사육통에다가 부어줘요. 어이구. 자, 이 탈지면을 뜯어가지고, 자, 여기서 한 겹만 딱 뜯어주고요. 자, 이만큼 깔아주고, 자, 엿기름가루 또 한층 쌓아주고, 탈지면 한층을 좀 더 이렇게 깔아주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면 초간단 세팅이 끝나요. 여기에다가 이제 야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. 오이나 뭐 상추, 배추 뭐 이런 거 주면 되는데, 저는 이 오이를 준비했고요. 자, 오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넣어주면 애들 환장하고 달려들 거예요. 자, 이제 여기다가 미럼들을 바로 쏟아주겠습니다. 오, 바글바글. 아, 이거 엿기름가루 한층 더 쌓을 걸 그랬나? 탈지면이랑 엿기름가루 한층 더 쌓을 걸 그랬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부어줬어요. 지금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세팅을 더 할게요, 그냥. 어우. 아, 이거 오이를 여기 바꾸면 되는구나. 아니다. 반을 여기다 넣어줄게요. 어우, 징그러워. 어우, 징글징글해. 징글징글하다. 딱 요 정도 더 넣어주면 되겠다. 어우, 징그러워. 바퀴벌레 같아, 이거 보니까. 야, 씨. 이렇게 보니까 또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. 장난 아니네요. 어우. 자, 여기가 더 크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이 이렇게 딱 사이좋게 넣어주고. 자, 이렇게 방치 한 달 정도 잊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찾으면은 진짜 장난 아니에요. 여러분들,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가족이 있어가지고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건데, 문방구에서 데리고 왔던 금붕어 있죠. 자, 이 녀석 보이시죠? 여기도 있고. 이 녀석들을 제가 수로에서 족대질 하다가 잡았는데 엄청 이쁘게 생겨가지고 두 마리 데리고 왔어요. 여기 있는 친구는 망둥어랑 거의 똑같이 생겼고, 이 친구는 여기 몸에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. 불러도 모기유충인데요, 얘네들이 이거 먹으면 환장하거든요. 자, 이거 한 절반만 부어줘 볼게요. 오, 오. 자,
가자. 오, 아니 얘 무슨 20마리씩 먹는데 얘 같은 물고기가 아니죠? 그 저 조그만 애랑. 야, 얘가 다 먹는다. 네, 여러분들 초간단으로다가 이렇게 미럼 세팅 해줬고요. 새로운 친구들, 물고기들도 소개해드렸어요. 이 미럼들 산란 해체를 할 때 그때 다시 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.